유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캐리직 2021년도 합격자 세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수험생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합격자 세 분 모셨는데요, 합격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한번 본인 소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전남청 이혜림입니다. 충청청 이다혜입니다. 네, 저는 충청청 이은정입니다. 먼저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캐리직이라는 것을 처음에 어떻게 아시게 되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캐리직이라는 직렬을 몰랐는데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지인분은 공무원이셨나요? 아니면 이쪽을 알고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미리 시험을 먼저 준비하시던 분이세요? 네, 먼저 시험을 준비하시던 분이었고 제가 당시에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네. 약간 하는 일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알아보다가 잘 맞겠다 해가지고 준비하게 됐어요. 어차피 이제 고객응대하는 그런 업무고 하니까 또 캐리직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준비를 하시게 된 거네요. 어떻게 처음 캐리직 아시게 되셨어요? 저는 졸업 앞두고 공무원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찾아보다가 전산직이랑 캐리직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캐리직이 세 과목만 한다고 해서 일단은 준비를 했었어요. 전산직 캐리직을 좀 생각하신 거면은 전산 쪽으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하셨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컴퓨터 자격증 따면서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준비했어요. 공무원 이제 그 알아보시고 캐리직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찾아서 결정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처음 캐리직 아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인분께서 추천을 해서 한 10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요. 회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이제 작년에 좀 새로운 직업을 고려하던 도중에 잊고 있었던 게 다시 생각이 나서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특별히 또 공무원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뭐 생각하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꼭 한 가지 이유는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같은 회사를 만 7년 동안 다니면서 좀 새로운 변화를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자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안정적이고 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는 직업을 고려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주부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워라밸 보장이 되는 그런 직장이 사실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캐리직을 준비하시게 되셨군요. 캐리직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강좌들도 있는데 유상통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처음 유상통 이렇게 듣고 하신 기억 있으세요? 캐리직 결심하고서 이제 다양한 공무원 카페들을 통해서 각 과목별로 언급이 많이 되시는 선생님들별로 이제 샘플 강의도 들어보고 이제 뭐 커리큘럼이나 비용 같은 것도 고려를 했었을 때 이제 유상통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외에도 대표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고 전반적인 수험 생활을 이끌어준다는 합격 수기를 보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네. 하신 거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진짜 데이터냐, 이게 진짜 허위로 된 광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강의나 이런 거 선택하실 때 그런 걸 스스로 좀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 유상통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저는 19년도 때도 봤었거든요. 19년도 응시하시고 네. 그럼 시험 준비는 19년 이전부터 맞아요. 하셨고 네. 19년도 때는 떨어졌어요. 필기에서 떨어지셨고 19년도 때 준비를 하다가 좀 쉬었어요.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제가 좀 쉬다가 이번에 공고가 뜨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준비했어요. 그럼 다시 준비하신 거는 공고 나고 한 5, 6개월 정도 네, 맞아요. 준비하셨겠네요. 그러시구나. 어떻게 유상통 접하셨어요? 저도 캐리직 이제 공부하려고 알아보다가 유튜브에 딱 쳤는데 유수쌤 영상 보고 이거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결제했어요. 유튜브 검색을 해서 처음 네. 이렇게 알게 되셨군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 선택은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뭐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캐리직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진 콘텐츠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유상통이 아니더라도 다 여러 가지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수험생활 하시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그 준비하시면서. 아무래도 약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계속 끊임없이 하루에 열몇 시간씩 계속 하는 게 막막함. 네, 막막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나? 약간 이 생각 계속 들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게 결과를 알 수 없이 막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스트레스나 중압감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어떤 슬럼프가 오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나는 이렇게 조금 좀 극복을 했다 뭐 이런 좋은 거 뭐 있으세요? 저는 등산을 했어요. 걸으면서 난 할 수 있다.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상상하고 계리직 됐을 때 모습 상상하고 막 이수 쌤한테 콜라 보내는 거 상상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약간 겨우 한겨울에도 가고 막 비 와도 그냥 가고 그랬어요. 등산하시면서 많은 생각하시면서 다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슬럼프를 넘기셨군요. 아까 그 19년도 시험 끝나고 우울증도 이렇게 오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 잘 쉬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우울증 왔을 때는 좀 쉬었고 공부하다가는 이미 우울증이 왔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실패를 했을 때 정말 힘들다는 걸 아니까 이거 조금만 참자 몇 개월만 참으면은 분명 웃을 거다라고 저도 똑같이 세뇌하면서 나는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나는 진짜 합격할 거다 하면서 세뇌했던 것 같아요 저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 스스로 독려를 한 거네요 이번 시험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이번 시험도 또 안 좋았으면은 네 힘들어요 이게 한번 시험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잘 극복을 또 하신 케이스는 네. 어떠셨어요? 뭐가 또 제일 힘드시던가요? 저는 이제 사전 공고가 뜨고 나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책임을 좀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좀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건 그건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막 달려가야 되니까 제가 강의서도 한번 기나긴 터널을 가는 그런 느낌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준비하시면서 준비 기간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고 뜨고 나서 했기 때문에 한 4, 5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한국사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전혀 그런 거 없으셨고 네네. 공고 나고 그냥 처음부터 이제 공무원 수험생활 시작하셨다고요? 네네. 야 그러면은 엄청난 단기 합격인데요? 대단하신데요? 뭐 특별하게 공부하신 뭐 비법이나 나는 뭐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다거나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노하우?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었다는 걸 잘 아니까 어떻게 해야 단기 합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단권화 시키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정리 노트를 만들지 않고 좀 모든 것을 기본서 한 권에다가 다 필기를 하니까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나 기출됐던 내용들을 책 한 권으로 끝낼 수 있어서 공부의 양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게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게 기본서를 나중에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기출 과정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 들어가면은 의외로 기본서를 안 보고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기출 문제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들을 또 다시 이제 기본서로 연동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럴 때는 한 권 가지고 정리를 끝낼 네. 수 있으니까 네네. 장기간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적중이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야, 근데 처음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사실 5개월 정도 시간 동안 커밀 하나 정복하기에도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몇 개월 정도 2019년도 때 준비하시고 다시 준비할 때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더 힘들고 이거 아는 것 같은데 하고서 쉽게 넘어가려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문제예요. 처음 준비할 때는 뭐 모르니까 그냥 네.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데 한번 시험을 경험하고 다 이미 다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왠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기초 이론 강좌를 듣자니 다 아는 것 같아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또 문제 풀면 또 안 풀려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고 우왕좌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또 기초 이론 강좌 다시 보시면 보일 거다 이런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5개월 시간 동안 그러면은 우금은 다시 공고 난 이후로 준비를 하셨을 거고 네 맞아요. 커밀 한국사를 먼저 또 시작해서 좀 하셨나요? 네 근데 이미 제가 이번 준비를 할 때는 우금이 같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네, 세 과목을 그냥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다 같이 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신 과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5개월이라는 좀 시간 동안 충분히 몇 해도 이상 복습을 하셨을 건데 처음 시작하셨는데 5개월 만에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합격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마 네. 공부해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도 4, 5개월 정도 준비했어요. 오늘 천재분들만 모셨나? 이거 게르지 오히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안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한 분들만 모신 거 아니야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4, 5개월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분명히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그 전에 뭐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다거나 뭐 시험 준비할 때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아니, 처음 초시생. 그냥 순수하게 수험생활. 저는 일병행. 아 직장 병행하시면서? 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공부? 적어도 6시간에서 9시간? 저녁 시간에 공부할 거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한 편이었어요. 아침형 네, 인간이시구나. 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네. 또 보시고 네. 직장 생활만 해도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공부까지 한다는 게 보통 의지로는 또 할 수 없는 일이라 합격자분들이라 또 그렇기도 하지만 참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나름 본인의 그 환경들 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막 맘 편히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지 않아요. 다 나름 힘든 상황에서 다들 준비들 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네요. 준비하시면서 어떤 과목이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의외로 한국사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다른 직렬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나 고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베이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자만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한국사도 5, 6개월 정복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방법은 계속 기출문제 회독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0회독 하라고 이제 도끼쌤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저는 10회독 넘게도 계속 반복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4, 5개월 시간 동안 한국사를 10회독 정도를 하셨을 정도면 진짜 열심히 하셨겠네요. 역시 그것도 단권화 시키면서 네네. 처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 10회독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 2, 3회독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고 몇 회독 정도 회독 따지시기 어렵겠다. 19년도 회독도 있고 이번 네. 또 있으니까 이번 시험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신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커밀은 그냥 1회독씩 하고 핸디북만 계속 무한회독하고 기출 핸드북 네. 말씀이죠. 예. 한국사는 진짜 회독 따지기가 어렵고 많이 해가지고 우금은 전 우금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진짜 울면서 했어요. 아, 우금을 울면서 그 정도 맞아요. 이게 처음 준비하실 때 커밀이 힘들고 네. 이제 마지막 시험 다가올수록 우금이 복병이죠. 우금이 정말 힘들죠. 자료나 미리 발표되면 모를까 항상 시험 공고내면서 자료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빨리 외우느냐 네. 이 경쟁인 거라 대부분들 보면은 우금이 가장 어려웠다 마지막에 의외로 커밀보다 우금 어려웠다고도 말씀들 하세요. 어떠셨어요? 저도 우금이 제일 울면서 막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편 끝나면 이제 아 좀 괜찮겠지 하면 그 능력 또 다르게 공부해야 되고 보험은 괜찮게 보험도 또 다르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매 과목을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고민석 쌤이 예상 문제집 그거 내셔가지고 그거 보고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막 울면서 공부하지 정도로. 근데 하루 종일 사실 공부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어떻게 시간 관리를 좀 하셨을까요? 저는 특별하게 시간 관리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월 단위로 큰 계획만 굵직굵직하게 세워놓고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좀 보충하려는 식으로 계획을 그때그때 세웠었거든요. 아침에 한 7시 반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밤 12시까지? 네네. 그렇게 해도 좀 하루 순수 공부 시간은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나왔었고 이제 막판 한 달에는 더 좀 열심히 해서 13, 14시간 정도씩 했었습니다. 하루에 세 과목을 다 계속 병행해서 계속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이제 한국사, 커밀, 우금 이런 순서대로 했었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많이 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도끼쌤 강의가 진짜 저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끼쌤 강의 들으면서 좀 아침에 잠 깨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그렇게 됐었어요. 세 과목 그렇게 배분을 하셨고 어떻게 보통 세 과목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때그때 다르긴 했었는데 세 과목을 전부 다 하루에 하려는 편이었어요. 우금은 하루에 두 강의씩 꼭 듣자 마지노선을 정해놓고서 컴퓨터랑 한국사 먼저 끝내려고 한 편이었어요. 어떠셨나요? 저도 하루에 세 과목 다 보려고 했는데 오전에는 이제 잠이 오니까 제일 재밌는 한국사 하고 같으시네요 두 분이 방법이. 점심 먹고 이제 우금 하고 우금에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세네 시간 정도 커밀을 했어요. 아 참 이것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해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대충 통계는 알고 있는데 영어 한자 따로 준비하셨나요? 영어 한자 난 따로 막 이거 준비했다 하는 분 한 분. 저는 19년도 때는 둘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짧다 보니까 안 했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그거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네.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세 분 다 그러면은 기본 실력으로 영어 한자는 그냥 맞추셨어요? 영어 한자 네 문제 중에 절반은 맞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처음부터 단기 합격이 이제 목표였으니까 당연히 공부도 안 했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냥 한 번으로 밀자. 근데 이번에도 시험이 어려웠고 저 기준에서는 좀 시간도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자랑 영어는 읽어보지도 않고 한 번으로 밀었는데 다 틀렸어요. 네 문제 다? 네. 아이고. 근데 대부분 영어 한자를 시간이 좀 이렇게 기간이 있을 때는 기본 베이스가 있다는 분들은 조금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영어 한자를 한다는 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필기 합격하시고 이제 면접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뭐 좋으셨죠? 필기 합격하시고 근데 하루 정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하루 끝나고 이제 면접 어떻게 해야 되나 필기 준비하는 기간 이상의 중압감, 압박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데 면접에서는 떨어지는 사람이 더 적으니까 아 진짜 떨어지면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유상통에서 하는 강의나 이제 스터디, 모의 면접 이렇게만 준비를 했었어요.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덕분에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합격하셨으니까. 면접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어떠셨어요? 진짜 막막했고 꼭 붙어야겠다는 간절함이 너무 커서 여기서 제공해 주시는 거 외에도 그 루멘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스터디를 세 개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정말 유수 선생님 말씀대로 우체국에 대한 정성이랑 고객들, 민원 응대 능력, 갈등 해결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유상통에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는 역시 누가 또 간절하게도 준비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또 무조건 이렇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뭐 어느 한 분 절박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필기 합격하신 분들도 한 달 기간 동안 절박하게 면접 준비를 하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 네, 정말 이 그 게리직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준비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도 있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크게 미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가장 이제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또 다르게 새로운 또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 이제 꽃길만 좀 걸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음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 이전에 그 힘든 과정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 얻으신 거니까 저도 또 보람되고 기쁘고 합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훌륭한 공무원, 멋진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게리직 합격하신 합격자 세 분을 모시고 그동안 수험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